필리핀 교민보호단체 필리핀 112입니다. 필리핀에 관심이 있고 이제 필리핀에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집을 얻고 이런 게더 중요한 게 아니라 차를 먼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중고차라도 한대 갖고 있어야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도 저렴한데 더 마음이 드는 데를 구하기도 쉽고 집만 보러 다니고 이러면 이 브로커들도 여기저기 보여주는 것보다 뭐 빨리 좀 집을 계약하는 쪽으로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마음만 급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더 좋은 것도 자기한테 맞는 그런 지역보다 뭐 엉뚱한데 집을 구하고 나중에 또이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 없이 이제 필리핀에서 생활한다는 거는 쓰레빠 신고 등산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에 정착을 할 생각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이제 필리핀에 와가 이것저것 알아볼 때 이제 중고차라도 한대 먼저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뭐, 집도 알아보시고, 그러면은 이제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모든 면에서 이제, 안전하다. 뭐,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는 그런 필리핀은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면서 보는 필리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무조건 이제 필리핀에 정착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들어온 분들은 이제 차를 구매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혼자 들어와 생활하시는 분들도 차량 구매는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한다는 건 이제 필리핀에서 거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 그리고 아무리 이제 필리핀에 살아도 필리핀이 이제 편하고 좀 안전하다 이런 느낌을 못 받습니다. 대부분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필리핀에서 저소득층 사람들이고 필리핀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되는 사람들은 걸어 다니는 걸 별로 좋아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이 짧은 거리도 이제 자기 차량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웬만한 데는 이제 그 필리핀은 차를 타고 다니면 대부분 이제 다니는 분들 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웬만한 이제 그 빈민가를 지나칠 때도 그냥 아 필리핀이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지나치지 그게 이제 와닿게 피부에 와닿게 아 위험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와닿지 않으니까. 그런데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현실하고 맞부딪혀 이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늘 덥고 또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 자체에서, 이게 필리핀이구나. 내가 이제 필리핀에서 생활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필리핀 현지인들하고, 생활 수준도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리핀에서 생활하면서도 이제 크게 발전 없이, 자존감도 좀 낮아지고 그렇습니다. 무조건 이제 필리핀 오면, 뭐, 한두 달 이래 살거 아니면 조금 오래 장기적으로 보시면 무조건 차는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차 구매하시고 차가 없으면 뭐 날이 더워서 밖에 나가기 싫고
또 비가 와서 밖에 나가기 싫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이제 주변의 사람들하고 관계도 많이 힘들어지고, 꼭 만날 사람도 다음 기회에 시간을 좀 미루게 되고 그렇습니다. 무조건 이제 필리핀 생활하시는 분들은 차량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뭐 처음 왔을 때 차량을 구매 안 하면 나중에 이것저것 뭐돈 들어갈 게 많으면 나중에 차살 엄두가 안 납니다. 목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돈 있을 때, 돈 있을 때 필리핀 와갖고 중고차라도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저것 뭐 사업체도 알아보시고 먹고 살 궁리하고 집도 좀 알아보고 하면 됩니다. 뭐 차가 있으면 뭐 빌리지가 조금 이제 외곽지에 있다 그래도 크게 부담도 안 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이제 살아보면 그 느낍니다. 필리핀에 살아보면 지금 이제 필리핀에 살고 계신 이제 교민분들도 차량 없는 분들이 차가 없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제법 있는데 그분들 자체가 뭐 어려우시니까 갖고 있던 뭐 차라도 팔아가지고 뭐 생활하고 그렇듯이 기본적으로 필리핀의 재산 1호는 차입니다. 차. 차가 있어야 뭐 모든 게 이제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고, 이제 차가 없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어려운 그런 고난의 시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서도 이제 필리핀 사람들도 집에 차가 몇대 있냐 이런 거에 따라 갖고 저 사람 되게 부자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기본적으로 이제 필리핀에서는 무조건 재산 목록 1호는 차입니다. 그게 좋은 차든 그게 좋지 않은 중고차, 다 썩어 빠진 중고차라도 움직이는 차가 있으면 필리핀 생활은 다른 것보다 조금 쉽다. 무조건 이제 돈 있을 때, 처음 이제 필리핀 생활할 때돈 있을 때 차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좋은 집, 뭐 깨끗한 집 이런 거보다 무조건 이제 목돈 들여가지고 뭐새 차를 사면 좋고, 그다음에 중고차도 사고, 중고차라도 사고, 그게 중고차가 나 차가 그게 나중에 정말 어려울 때 팔아갖고 쓸수 있는 목돈도 만들 수 있는 재산 목록입니다. 무조건 이제 필리핀 생활을 꿈꾸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차량 구매 1번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